없어요. 아니야? 빼고 촬영하는 거 아니겠죠? 어제 지금 많이 하시더니 저기 있네. 진짜 숲속에 있구나. 그러네. 야, 그래도 얘네는 털 옷 입고 있어서 안 추웠겠다, 야. 털 옷 입고 있어? 어, 사자니까. 아! 어? 깡통이다. 깡통이 왜 이렇게 많아? 어서 와봐. 깡통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서커스단 단장님 윤재문 씨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서커스단의 동물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왔어. 우리는 서커스 못해. 겁이 많아서. 이쪽은 도로시야. 도로시! 도로시 안녕! 어, 도로시다. 그리고 이쪽은 이뻐, 도로시 이뻐. 오빠. 오빠가 어딨어요? 뭐라고? 오빠가 어딨어? 네가 봤어, 도로시네 집? 아, 도로시네 원래 오빠 없어. 배달은 도로시 오빠. 배달은 오빠. 그냥 아는 오빠 아니에요? 도로시 오빠, 도로도. 도로도, 도로도. 동네 오빠 아니에요, 동네 오빠? 도로도. 그냥 어, 도끼를 들고 있잖아요. 저희 용기 없는 사자예요. 용기가 없어서. 아, 그럼 내려놨으니까. 뭐라고요? 자, 암사자는 지금 금방까지 잠든 것 같은데. 금방까지 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도로시와 도로시 오빠 도로도는 둘 중에 한 명밖에 데려갈 수가 없어. 어, 뭐라고? 이 중에 한 명밖에 못 간다고. 한 명은 이곳에서 왜? 영원히 남아야 돼. 남은 한 사람은 지석진 씨와 함께 팀이야. 아, 그러면 우리 이행시에 이행시. 사자. 좋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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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라고. 자. 자. 아, 진짜 안 왔어. 사라고요. 사. 좋아, 다음 멍지요.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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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얼마? 자. 야, 너 얼마? 얼마? 이렇게 표정을 해. 얼마? 너 뭐 이거 왜 살아버리니까? 아, 나 살 수 있어, 살지. 도로시. 도로시? 석준이 형 진짜 없네. 드디어 모두 모였구나. 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남매. 지혜를 원하는 허수아비.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용기를 원하는 사자.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라. 지금부터 단체 미션을 성공하면 마법사를 찾는데 유용한 아이템들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와. 본격적인 모험은 오케이. 출발! 아, 알고 보니까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차 타면 되는 거였는데 형 이렇게 고생을 시켰네. 형 지금 화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 좀 조심해라.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얍! 아, 뭐야. 잘못 왔네. 무바치잖아. 아, 진짜 이거 계속 실수야. 오사! 사라져라! 원커퍼! 얍! 얍! 아, 뭐야 여기. 아, 진짜 이거 계속 실수야. 오케이, 여기야. 제대로 왔어.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아, 근데 석진이 형이 마법사야? 석진이 형이 왜 마법사지? 어? 우리 어디 가는 거였는데? 모르겠네. 뭐하는 거야? 식당에서 오래. 여긴데? 어? 다 왔네. 어? 식당이 아니네? 어? 식당이 아니네? 첫 번째 모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석진이 형이다. 첫 번째 모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석진이 형이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옆을 보면 다른 차가 한 대 서 있을 것이야. 그 차에는 내가 저주를 걸어놓아서 아홉 개의 마법 지팡이가 꽂혀 있을 것이야. 지팡이를 각자 하나씩 잡아 제한 시간 안에 그 차 안으로 아홉 명이 전원 들어가서 차 문을 닫아야 저주가 풀립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 주지. 그럼 최선을 다해서 이 관문을 통과해 보아라. 뭐라고? 뭐야, 저 뭐야?